집착해요. 핑크. 아이고, 핑크 색깔. 오늘 옷도 약간 핑크빛이에요. 그래요, 맞아. 지난주에 차도 핑크색이라고. 네. 네. 핑크에 집착하고. 네, 어렸을 때부터 네. 제가 막내여서 언니는 뭔가 항상 뭐 파랑색을 입었다면 저는 집에서 꼭 핑크색을 했어요. 그래서 핑크색 하면 당연히 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아홉 명의 동갑인 친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핑크색을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근데 왜 내 거 같은데 다른 애들이 좋아하면 이거 내 건데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나만. 네, 그래서 데뷔를 했었을 때 왜 의상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나와 있으면 8개 핑크색이 꼭 있어요. 아니면 뭐 하얀색 뭐 다른 색깔이 있으면 당연히 그 핑크색이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. 멤버 중에서 뭐 유리도 핑크색을 되게 좋아해요. 유리가 야, 왜 너만 핑크색 입냐?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. 오늘 이 옷 분명히 누가 입고 싶었을 거예요. 근데, 아, 지금 옷도? 네. 아, 그러네. 지금 옷도 핑크네요. 근데 자기가 분명히 핑크색을 입었잖아요. 근데 네. 오늘 제 옷을 보더니 네. 이렇게 서서 핑크가 들어갔거든. 들어갔거든, 핑크가. 약간 열쇠가 핑크가 이렇게 들어갔고. 네, 이게 왜, 왜 네 옷에도 핑크가 있냐? 네. 그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그 약 먹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. 티파니가. 그래서 네. 정말 몸이 안 좋다 느낄 때 빼고는 약을 잘 안 먹거든요. 근데 미국에서 파는 소화제 중에 핑크색 약이 있어요. 설마요. 뭔지 아시죠? 네. 키로 시작하는 그 약인데 네. 그 약을 되게 잘 먹는 그 약을 그 약도 어렸을 때 먹었어요. 제가 머리를 염색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핑크색으로 염색할 때도 있었거든요. 맞아요. 그렇죠. 근데 머리 잡아당길래 머리를 계속 이렇게 와서 부착이네. 핑크색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그 정도예요. 빨간색을 더 좋아, 그러니까 더까지는 아닌데요. 대박. 그럼 이제 넘길 수 있어요? 우리 핑크 입어도 돼요? 야, 이제는 핑크 입을래요. 아니야. 아이스크림도 꼭 핑크 색깔. 아이고. 아니야, 근데 딸기 아이스크림 맛있어요. 많이 드세요.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. 나중에 내가 딸을 낳는데 딸이 핑크색을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? 왜냐면 매니저 오빠가 저한테 차를 운전하면서 야, 근데 너 딸 핑크색 안 좋아하면 어떡해? 라는 말을 했었을 때 멘붕. 그러니까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. 아들만 셋 날 수 있으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. 아들이 핑크색 좋아하는 거보다 낫잖아요. 그렇죠. 딸이 막 다크그레이 좋아하고 이러면 다크그레이 6호.